축하드립니다. 이거 뭔가요? 자, 엑셀런트입니다. 아이스크림 계 레전드. 엑스탈런트. 옛날에는 이만했잖아, 상자가. 그래서 이렇게. 근데 되게 상자가 이뻐졌어요. 작아졌어. 그래서. 이거 아직도, 그 뭐지, 하늘색 금색 이렇게 있나요? 모르겠어요. 뜯어보세요. 그, 진짜 양아치야. 옛날에 아예 엑스탈런트 사잖아? 지 혼자 금색을 다 골라쳐 먹었어. 너무 이뻐졌는데, 포장이? 네, 그래서 맨날 욕했어. 근데 이게 다야? 어머, 하나로 통일됐나봐. 16개 들어있어요. 8개씩, 8개씩 해서. 16개. 어머, 금색, 은색 이런 거 없나봐. 옛날에 금색만 다 골라쳐 먹었어. 진짜 나 얘랑 아이스크림 먹으면 진짜 빈대 너무 나겠어. 하늘색, 금색 이렇게 격자로 이렇게 들어있잖아. 금색 먹고 이쪽 손에 또 금색을 쥐고 있어. 아니, 금색이 진하잖아! 이러면서 다 질 거야. 그래서 너 다 먹어 그냥. 그리고 나는 금색이 약간 나는 아이스크림 맛이 달라요. 안 좋아해. 얘가 그냥 너 다 처먹어하고 나는 줘. 옛날 투게더 사건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그 투게더 사건 이후로 한 번도 상처를 받은 게 엑설런트 사건이었어요. 금색이 금색이 되게 찐한 색이야. 지 혼자 다 골라 처먹고 나한테는 하늘색 던져주고 그나마도 금색 다 처먹으면 하늘색도 다 처먹었어 지금. 뭔가 모르게 바닐라인데 호두 맛이 나는 느낌이야. 닥쳐. 난 몰라. 안 먹어봤어. 근데 하늘색은 연애가 그냥 바닐라예요. 맛은 비슷하다 옛날이랑. 맛이 그 옛날 느낌 크긴 똑같은데? 크긴 똑같은데 개수가 줄어갔어. 개수가 줄었어. 옛날 느낌 난다. 똑같아. 먹어볼까? 옛날 맛 나. 약간 얼린 버터 맛. 그만 나. 오지려. 나 늙었나 봐 진짜. 나 진짜 늙었나 봐. 이거는 파란색 맛이야. 노란색 맛이 아니야. 그냥 바닐라. 이게 만약에 노란색 맛이었잖아. 나 지금 하나도 못 먹었어. 왜 그랬을까? 노란색 인기 많았는데. 저도 엑스런트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왜냐면 요즘 아이스크림 값이 비싸가져가지고 나도 베스킨라빈에서 그냥 사먹거든? 아싸림. 편의점에서 안 사먹고. 마음 편하게. 밥 비벼먹으면 맛있겠다. 아, 노란색이 프렌치 바닐라고 더 진한 거예요? 바닐라, 프렌치 바닐라 이랬을 거야, 아마. 그 옛날에는 그거 알아? 엑설런트. 다 똑같은 색이야. 이 엑설런트 옛날에는 이거 딱 들잖아? 반만 찢을 수 있었어, 이렇게. 지금도 그렇지 않아? 지금 안 그래. 하나야, 이게. 포장지가 하나로 돼 있어. 이거 밥에 비벼 먹으라고요? 이렇게 찢어 먹으면 되지. 우유에 밥 말아 먹는 맛 나, 그러면. 엑설런트. 옛날엔 여기 선이 이렇게 있었어. 엑설런트 하루 이틀 먹나? 이렇게 먹으면 되지. 죄송합니다. 전 많이 못 먹어봐서요. 그거 안 사먹어서 많이 못 먹어봤어. 니 등살에 많이 못 먹어봤네요. 아니 이렇게 먹으면 되겠다. 나랑 있을 때만 사먹니? 내가 아이스크림 혼자 있을 때 사먹는 거 봤니? 이렇게 찢어먹으면 되지. 옛날에 이거 한 입에 터져줬어. 지금 못하겠어. 지금 얼마 이거? 몰라. 나이가 한 6천 원 하자. 그런 거 나이가 드는 게 그런 거. 옛날엔 간격표 보고 샀는데 이제는 그냥. 그냥 긁어. 한 입 딱 그냥 통째로면 관자놀이가 여기서 여기 관자놀이가 서로 붙는 느낌이 딱 있어. 저는 이거 하늘색 안 먹고. 말씀하세요. 먹잖아. 그럼 노란색만 다 골라요. 그래가지고 대접에다가 다 넣고. 수저 이렇게 눌러. 수저 눌러가지고. 이렇게 막 휘휘휘 저으면은 소프트 아이스크림. 그러면서 나한테, 나도 줘. 그러면은, 있잖아, 여기 파란색 먹어. 이러고 나한테 그랬었어, 옛날에. 파란색도 맛있어. 봐봐, 지금 파란색만 살아남았잖아. 그래서 노란색 다 먹고, 파란색도 결국 지금 다 먹어. 아, 언니 안 먹는다고 버리니까 가니까, 그렇지. 들어와서 안 먹는다고 간 거지, 그게. 아, 어찌됐건 맞잖아. 이랬다오. 지금도 그렇다오. 지금도 이거 만약에 금색 파란색이었으면 눈앞에서 여러분이 봤을 거야 그걸. 양보란 없고
다 내 거야. 그냥 다 내 거야. 내 거, 내 거, 니 거, 내 거. 뭘 또 니 거, 내 거, 내 거, 니 거야. 내, 야, 내 거, 내 거, 니 거, 내 거. 맞잖아. 아니야. 뭘 아니야. 아니, 안 먹은 게 이상한 거지, 안 그래? 안 먹었다는 거 결국. 아니, 그래, 아까 말했잖아. 노란색을 다 골라놔, 이렇게. 엑스를 쫙 까다, 그러면 진짜 노란색을 착착착착착착 해서 다 갖다 놔, 지 앞에. 다 끌어놔. 그리고 먹어. 지가 못 먹어. 그럼 내가 노란색 먹으려면 파란색 먹어. 막 짜증내. 그럼 넌 파란색 먹어. 나 먹다 맛없으면 그냥 놔. 지가 또 파란색 다 먹어. 아무튼 처음부터 살 때 두 개 사든가. 꼭 내가 언니. 이거 하나만 사 그러면 나 아이스크림 많이 안 먹으니까 하나 사 이러잖아. 아니 내가 그래서 나는 파란색 두 개만 먹을 거니까 이렇게 사 내가 그러진 않았잖아. 넌 양아치야. 오 양아치야. 양아치야. 그렇다고 내가 많이 사면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 먹고 싶으면 하나 더. 양아치야. 바닐라 이거 옛날에 핵선 발 돌려 하늘색 와 씨발 하늘색 맛이에요. 쓰레기다 진짜. 아 금색 맛이 왜 없죠? 왜 없어졌죠? 금색은 아이스크림도 약간 노란색이어서 진한 색. 진했어. 오죽 진해가지고 약간 땅콩 호두 이런 맛이 났다니까. 그렇지만 난 먹어보지 못했어. 먹방만 하면 양아치 논란이야. 아니 먹고 싶으면 더 사서 먹으면 돼. 아니 나는 내가 못 사온 게 아니고 다 먹고 싶은 욕심은 사람은 누구나 다 있어. 그걸 참는 게 나 먹는 거 안 아낀다니까. 나는 사 먹으면 사. 아 그럼 네가 언니 나 이거 하나 다 먹을 거니까 언니 거 하나 사 그렇게 얘기라든가. 파는 건 안 먹으니까 뭐. 이렇다니까 이래 진짜. 근데 일생 일상이 이래. 그 당시에 난 파란색 안 먹었으니까. 일상이 이래. 그렇다 파란색은 안 먹진 않아. 여러분 저 여기서 정확히 알아야 될 건 파란색 안 먹지 않아. 금색이 없으면 파란색을 먹기 시작해. 뭐 기마치야. 아우 속이 시원하다. 이, 뭘 타내기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때 그렇게 그 서러움을 참고 버텼나 봐. 알아주는 사람이 있네. 아우 기쁘다. 아이스크림이 달다야. 아우 너무 아쉽다. 하나 더 다 넣었지. 확 집어넣었지. 이러려고 한 개 샀나? 자괴감 들고 괴로워. 그러니까 하이랑 뭐 먹을 때 여러분 나중에 혹시 뭐 먹을 기회가 생기면 꼭 두 개씩 사세요. 아시겠죠? 언니 먹을 거야? 그래서 먹을 거야 라고 하면 돼. 괜히 안 먹을 거야. 이렇게 먹으면은 짜증나는 거야. 난 두 개만 먹을 거야. 그랬지. 금색 하나, 파란색 하나. 이렇게 먹을 생각이었던 거지. 내 심정을 알아줘. 아, 분명히 아는 나랑 공통적으로 내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괜찮아. 어, 먹자 그러면, 나 안 먹을 거야. 이러면서. 맛 좀 볼까? 나는 먹는다고 얘기했어. 먹고 싶을 때. 엑설런트. 나도 아이스크림 옛날에 좋아해서 먹자. 엑설런트 먹을까? 아이스크림 사 갈까? 그러면, 그래. 사갖고 가면은. 그랬어, 안 그랬어. 엑스런트 식빵에서 빵또아처럼 드셔보셨나 하시는데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네. 근데 맛있겠다. 빵또아는 빵또아대로 먹고 식빵은 식빵대로 먹어봤는데 그렇게 못 먹어봤다. 빵스크림인가? 빵스크림. 왜 요즘 빵튀기. 한식 뷔페 가면은 빵튀기에다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해가지고 그거 먹어봤는데 맞아요. 라면 두 개 끓여놓고 아니 안 먹는다 놓고 한 입만 달라는 난 그 기분. 난 그렇진 않아. 맞아 그 기분. 난 그렇지 않아. 배고프면 내 거를 먹어. 자 이거 제리빠 한번 먹어볼까요? 무슨 맛이가? 양아치 맛. 왜 이것도 네가 둘 다 처먹는다고 하지? 내가 얘랑 음식을 먹을 때 같이 먹는 이유가 있어. 카카오. 얘가 카카오. 먼저 얘가 먼저 제리뽀를 만약에 이렇게 두 개를 샀어. 얘가 먼저 제리뽀를 먹고서 지 맛이야. 그러면 어느 순간 내 것도 지 손에 들려져 있어. 카카오. 그래서 내 그 피해의식이 생겨서 나중에는 얘가 먹을 때 무조건 나 같이 먹어. 아니야 여기 녹았어요. 말랑말랑해. 그냥 이대로 먹는 거야. 야 이거 너무 차가워. 아니야 이렇게 먹으면 지금 내가 얼 것 같아. 아이스크림 진짜 오랜만에 먹어가지고. 그렇지. 욕심이 똥구녕까지 차서 아주 욕동지게 처먹었는데 안 시려워? 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별말 안 하려고 했지만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다 나부리 양아치라 그래. 당연하지. 너 옛날 생각해봐. 뭐? 뭐?
비 내려놓고 얘기해. 무슨 얘기? 비 내려놓고 얘기하라고. 무슨 옛날 얘기? 어? 자, 어? 맨날 뭐, 일하다가 남겨준 거? 방구석에 가만히 있어갖고 내가 강아지 나 히키코모리였는데 돈 벌어서 밥 사주고 난 너 히키코모리였어 먹을 거 사주고 용돈 주고 23살까지 히키코모리였어 그걸 생각해 아니 22살 때까지 어 일 하나도 안 하고 어? 예 내가 다 너 먹을 거 다 사주고 내가 다 너 키웠어 당연히 해야지 니가 당연히 해야지 동생 언니를 어? 먹여 살려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진짜 그리고 옛날 말 안 하려고 내가 지금 능력 있는 년이 벌어야지 너 그때 얼마나 잘 나갔어 돈을 막 펑펑 벌었는데 아, 진짜. 그럼요. 속이 썩는 뒤처지게 벌었지. 난 무슨 금광 캐는 줄 알았어, 내가. 맨날 알바해서 밥 사는 이유, 진짜. 그럼요. 아. 지가 좋아서 한 건데 누굴 탓할 거야. 내가 진짜, 아. 니가 좋아서 한 건데 끝나는 거지. 아, 진짜. 아. 난 인정. 나는 옛날 쓰레기였어. 지금 정신 감이 걸려가지고. 빨리 얘가 먹을 때 같이 먹어야 돼. 맛있으면 안 없으면 빨리 먹어야 돼. 나 그냥 갖고 있으면 돼. 아니 너무 차가워. 제리뽀 너무. 그냥 먹어. 참맛에 먹는 거야. 이거는 제리뽀 약간 얼려서 사각사각한 맛도 있어야 돼. 소다 맛이라고 했네요? 소다 맛. 그 외에 뽕따 있잖아. 뽕따 소다 맛. 그 맛일 것 같아. 안 따도니. 아이씨 님이 씨발. 아유 정말. 안 따도. 튀겼어. 이걸 못 따. 여기 국물 빨아먹고 따먹어 이제. 진짜 아우 개진상이 어머 완전. 어머 아 이거 괜히 깠다 제리뽀 먼저 먹을 걸 너무 맛있다 그치 뽕따만 나지 밀키스가 아니고 뽕따 아 뭐라 해야 되지 뽕따도 아니고 그 소다 맛은 소다 맛인데 좀 더 진해. 이거 봐봐요. 먹으면 알 수 있잖아. 그 그걸로 안 잡았지. 어우 잠깐만. 이빨 올 것 같아. 냉동실에 넣어놨어? 정신만 취했었는데 이거 하나 못 먹어. 그럼 척추주 사맞은 년은 이 아이스크림 잘 먹는 날. 디스크에 고수파를 쌌는데. 어우 차가워. 왜 이렇게 차가 얼렸어? 응, 냉동실에 넣었어. 난 제리뽀 원래 냉동실에 넣었다 먹어. 너무 차가운데. 확실히. 원래 제리 투명한 색이잖아. 그치? 하에 얼어가지고. 얼었어. 얼음 결정이 됐어. 근데 이거 그렇게 먹으면 맛없어. 소주 온 것처럼. 이렇게 먹으면 맛이 없어. 그만. 이렇게 먹어야지. 따서 이걸 따먹을 때는. 아우, 차가. 얼리면 더 맛있어. 아 약간 크림소다 맛이 난다. 이 아니 얼음이야 얼음. 이거는 차갑지. 응? 이 얼음 결정인데? 원래 젤리뽀 투명한 거 알죠? 지금 이게 얼어가지고 하얗다니까. 슬러시 먹는 거 같아. 안 차가워? 응. 맛있다. 녹잖아 입안에 들어가면 차가운데 니께 좀 더 얼긴 했다 알지? 하고서 와 여기에 살이 찌니까 이걸 못 뭔 소리야 차가워서 그런 거야 손 닿을까봐 지금 차 얼굴 손 빨개진 거 봐 와 아이스크림 녹겠다 근데 저는 아무리 살쪘어도 언니가 옛날 했던 경험을 아직 덜 해봤어요. 뭐? 어떤 거?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가 살찌니까 뭐 이런 경험을 전 아직 안 해봤어요. 진짜? 네. 저 아직 초보 단계예요. 고탕이 될 거야. 넌 날 뛰어넘을 거야. 악담을 해라. 그렇게 될 거야. 언니가 한 단계를 확실한 게 받지를 못해가지고 확실한 거는 옛날에 그 맛 비슷한데 아니야 맛이 없어 그니까 노란 게 없어서 그래 노란 게 없어서 노란 게 없어서 그래 옛날에 그 맛이랑 비슷하긴 한데 포장지는 이뻐졌어 깔끔해졌어 이거 뭔가 파리바게뜨 같아 빠바 같아 약간 파리바게뜨 약간 아이스크림 뭐라고 그래. 그러지 그런 거, 옛날 맛이 조금 뭔가 하나 빠진 느낌은 들긴 든다 옛날에는 막 그거 노구리님 천재인가봐 노란색만 따로 파는 거 아닐까요? 따로 팔아요?
봤지? 오늘 소름 돋았어 방금. 어떻게 그러니까 해. 노란색 히트였는데. 노란색 맛있긴 했었어. 진짜 진했어, 그치? 진했었어. 노란색을 왜 뺐을까? 글쎄. 왜냐면 단가가 안 맞았겠지, 아무래도. 그랬을 수 있어. 근데 지금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맛있는 게 워낙 많이 나와서 옛날에 솔직히 거의 엑설런트가 갑이었잖아. 이 급들, 아이스크림 급들 중에서는. 그때 고급 나왔잖아, 아이스크림이었지, 그치? 엑설런트가. 고급을 지향했지. 그래서 그때 차별화를 했었던 것 같고 지금은 솔직히 뭐 바닐라 아이스크림 편의점 가면 나뚜루 뭐 하겐다즈 뭐 차고 넘치는데. 바로 판다고요? 얘 지금 검색해 어떻게 엑설런트 노란색 너구름이 대박이다 진짜. 엑설런트 컵도 있더라 참. 컵에 드는 거 이만한 거 저거 저거 엑설런트. 근데 이것도 다 나 이거 근데 어떤 맛이냐면 얼린 버터 먹는 느낌이야. 이것도 그냥 컵 같은 건데 이 파란 거야 그냥. 하얀 건데? 그러니까 겉에 파랗고 이거 이거랑 같은 거. 노란 게 아니야. 노란색이 단종됐나 봐. 없어졌나 본데? 왜 없어? 어머 있어. 진짜 너구리님 말이 맞아. 따로 팔아 이거. 어머 어머 대박이다. 프렌치 바닐라랑 따로 파네. 너구리님 소름 개소름. 진짜 소름 끼친다. 이거 사왔어야지. 없었어. 이거밖에 없었어. 시발. 아니야. 아니야. 우리 그 프렌치 바닐라. 얘 지금 흥분했어. 오타가 계속 나. 따로 파네. 어머. 이게 상술이다. 상술. 어머머머. 그 옛날에는 한 박스에 두 개가 같이 들어있었잖아. 어머, 이걸 사와야지. 이거밖에 없었다고, 이씨. 아무튼, 파란색밖에 없었어요. 알게 뭐야. 노란색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가 봤어? 내가 노란색이 한인의 친면이야. 맞아, 맛있는 거 없앤 거 말이 안 돼. 근데 너구리님 진짜 대박이다. 언니가 더 대박이다, 이걸 사오는. 이렇게 없었다고, 이씨. 너구리님 정말 대박이다. 닥쳐, 너구리! 애지간이에! 노란 게 더 비쌌나 봐. 그래서 이거 사. 아니야, 그렇지 않아. 냉동실에 예복이 없었어. 아, 너구리 쟤 왜 저래, 진짜! 이럴 거야? 방이동 쫓아간다. 사 먹어야겠다. 프린스가 된다. 다음에 혹시 올 때 있으면 사 먹을게. 프린스가 된다. 사 먹어야겠다. 간말 뭔가 맛있긴 하는데. 아 근데 맛이 없어. 이거는 이 파란색 아까는 이러다가 노란색 보내니까 맛이 없는 거야. 맛이 이미 없어. 뭐 노란색이 환장된 자 눈가리가 돌아갔는데 뭐. 아직 실로 뚝 떨어졌어. 내가 다 먹을게. 먹을 수 있으면 먹어봐. 아 나 지금 아이스크림 진짜 오랜만에 먹거든. 그게 너무 차가워가지고 못 먹는 거야. 나 다 못 먹긴 해. 지금 7개 남았어. 남겨놓고 갈 테니까 하이도 나중에 먹어. 다음엔 프렌치 바닐라 사오세요. 닥쳐! 10탱아. 오늘 먹방 10가지! 10가지! 엑셀런트 프렌치 바닐라 기다릴 거야.